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때 실구매한 8가지 제품을 소개합니다. 모바일에서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문 더보기 항목을 누르시면 소개된 해당 영상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PC 웹사이트에선 영상 하단 본문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광군제 때 구입한 샤워헤드기입니다. 실버가 대부분인 샤워헤드기에 블랙 컬러 호스와 홀더까지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5단 조절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마사지, 고압, 혼압, 스프레이, 집중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샤워헤드기에 비해 물의 밀도가 높아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에 잠금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참 좋습니다. 84개의 실리콘 노즐과 26개의 ABS 노즐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하면 가격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광군제 때 꽤 많은 판매량을 보여준 유그린 무선 마우스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시작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전 판매되었던 가격대에서 볼 수 없는 성능과 품질로 인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알리 무선 마우스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클릭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서운 클릭 버튼을 채용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재질이 고가의 제품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가격대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무선 마우스입니다. 고장을 대비해 서브 마우스로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에이서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5000mAh 제품으로 정격 용량은 모든 배터리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의 실제 사용 용량도 3600mAh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보조 배터리 구입하실 때 표기된 용량보다 60% 작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맥세이프 방식으로 무선 충전을 제공하며 크기가 작아 휴대성이 좋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맥세이프 마그네틱 링을 부착하면 동일하게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고 쉬운 무선 충전용으로 크기와 충전 속도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광군제 때 호기심에 구입을 한 LED 충전 케이블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전원이 인가되면 자동으로 케이블에 LED 조명이 들어오는 제품으로 모든 종류의 케이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대 2.4A를 지원하고 퀄컴 퀵차지 3.0 정도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호기심에 한번 구입을 했는데 해당 제품은 충전 전용 케이블로 데이터 전송은 되지 않는 제품이니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충전할 때 어두운 공간에서도 케이블의 조명으로 현재 충전 중인 장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카메라로 영상을 기록하는 것보단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비중이 더 높은데요. 스마트폰 마이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미니 마이크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리시버와 마이크의 개수를 각기 다른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와 리시버 충전이 번거로웠던 것이 기존 스마트폰 마이크였다면 무선 이어폰처럼 충전 케이스를 제공해 사용하지 않을 때 충전 케이스에 리시버와 마이크를 보관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고 보관성도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 필수 제품입니다. 캠핑이나 자전거 낚시 등 아웃도어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미니 LED 라이트인데요. 실제 사용하기 위해 5개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낚시를 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휴대성도 좋고 자석과 거치대가 있어 어디서든지 거치와 부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튼튼한 열쇠고리를 이용한 휴대성도 좋고 병따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모드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해당 모델은 총 4가지 라이트 모드를 제공합니다. 작은 녀석이 생각보다 밝아 아웃도어 활동에서 꽤나 활용적입니다. 또한 USB-C 충전 단자를 가지고 있어 범용의 케이블 활용도 좋습니다. 에이서스 차량용 USB-C 거잭입니다. 65W 정도로 웬만한 차량에서 충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장치들을 충전하고도 넣는 용량으로 크기가 작아 시거잭 단자가 튀어나와 있는 차량에서도 슬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컬러는 두 가지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타입C 단자와 USB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65W 출력이 가능하고 전압을 비롯해 충전 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일 포트 사용 시 타입C 단자 65W, USB 30W로 작동을 하며 동시 사용 시 타입C 단자 45W와 USB 18W로 구동됩니다. 주로 집에서 노트북 PD 충전기로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 100W PD 충전을 지원하지만 아직까지 100W PD 충전기는 다소 금액이 비싸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땐 65W PD 충전기로도 충분히 노트북 충전이 가능하고 크기도 작아 휴대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선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구입한 제품은 GAN3 프로 제품이며 판매 중인 제품 중에는 GAN5를 지원하는 제품 등 여러가지 용량별 제품을 함께 판매 중이니 꼭 구입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은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점 이후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슈퍼 가격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문 더보기 항목을 누르시면 소개된 해당 영상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PC 웹사이트에선 영상 하단 본문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ing that shit.